2023년 7월 21일, 23일에 개최된 샤이니 크루즈 솔로 퍼포먼스 라이브 스바사 프로덕션 솔로 퍼포먼스 라이브 제멋대로인 채로 이번 라이브에서 앞으로 공개될 신작 게임 아이돌 마스터 샤이니 크루즈 송포 프리즘에 대한 대박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샤니송의 새로운 유닛이 참가가 결정되었습니다. 유니명 코메틱, 이카루가 루카가 포함된 새로운 8번째 유닛으로 3인 체제의 유닛입니다. 센터인 루카를 중심으로 새로운 두 명의 아이돌이 이번 PV 영상으로 공개, 왼쪽부터 스즈키 하나, 이쿠타 하루키, 샤니송의 등장이 결정되며 이 두 명도 올해 츠바사 프로덕션에 가입한 새로운 신인 아이돌로 추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모습만 살짝 공개되었고 프로필이라든지 설정이라든지 중요한 성우 정보는 전부 노이즈 처리로 비공개인 상태입니다. 일단 일로를 보면 루카랑 다르게 밝은 쪽 계열 같지만 영상 내 대사를 보면 이 두 명 역시 약간 아픈 쪽의 아이돌로 추정되네요. 특히 하루키가 말이죠. 루카의 새로운 동료이자 유닛 공개와 함께 다양한 정보가 공개되었는데 코메틱의 데뷔 유닛곡 무자가 아프리오리가 공개, 본곡은 샤니속에 추가될 예정이며 오는 10월에 발매하는 아이돌 마스터 샤이니 크루즈 캔버스 파이탄에 소록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10월 21일, 22일 마쿠아리 이벤트 홀에서 개최하는 샤이니 크루즈 5.5주년 하프 애니버서리를 기념하는 라이브 아이돌 마스터 샤이니 크루즈 하프 애니버서리 라이브 별이 올려다 본 하늘 라이브의 양해 출연이 결정되었습니다. 물론 명단에도 성우는 물음표로 처리되어 있지만 라이브 당일 혹은 그 사이에 특방이나 소식으로 공개가 될 예정으로 보이니 기다려봐야겠네요. 거기다 유닛이 활약하는 메인게임 샤니송에서도 움직임을 보였는데 솔로 라이브가 끝난 시점부터 샤니송 사전 예약을 실시했습니다. 사전 예약 방식은 두 가지로 샤니송 공식 라인 친추 혹은 이메일 사전 예약을 하면 신청이 되며 신청수에 따라 아이템을 뿌리는 캠페인도 진행 중입니다. 라이브도 10월, 앨범 발매도 시기상 10월, 거기다 진행 중인 사전 예약. 이 두 명과 유닛 정식 계약에 맞춰 샤니송도 아마 그 시기에 공개될 것 같긴 한데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 같네요. 그럼 이번 정보는 여기까지. 그럼 안녕!